자, 그리고 이제 트랙의 높이가 조금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자의 높이는 83.8였는데 이제 106.7cm로 올라가죠. 거의 뭐 한 23cm가 더 위로 올라갑니다. 네. 자,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 이제 스타트해서 첫 번째 허들은 이제 8보에서 만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8보에서 첫 번째 허들 잘 넘어야 되죠. 그러니까 단추를 우리가 잘못 끼면 나중에 다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허들도 첫 번째 허들에서 다리가 걸리게 되면은 리듬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죠. 첫 번째 허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얼마나 이 첫 단추를 잘 깨고 그 흐름을 이어가는지가 선수들에게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선수들을 이제 발부터 해서 쭉 올라오는데 그만큼 이 하체가 긴 선수들 그리고 신장이 큰 선수들이 많이 활약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예가 지금 육내인의 안산시청의 김경태 선수. 네. 김경태 선수는 뭐 제가 알기로는 2020년부터 무패가도를 달리고 있거든요. 전관왕이죠.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김경태 선수가 지금 보이고 있는 선수죠. 고등학교 때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 갖고 동메달 땄어요. 네. 근데 아쉽게 이 김경태 선수가 신장이 더 커졌으면 좋은데 신장이 더 커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부에 와가지고 그렇게 뭐 국내에서 1위를 차지하면 지난번에 아시안 게임에서도 결승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김경태 선수. 근데 조금 더 큰 선수가 되지 못한 것은 김경태 선수 기량이 뒤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쉽게도 신장이 커지지 않았다는 거. 네. 그게 하나의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대회에서 여전히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고 또 국가대표로까지 뽑히는 만큼 예, 김경태 선수의 또 모습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올해 이제 본인의 체육이 13초 73인데 올해도 13초 78을 뛰고 있거든요. 네. 여수 실업 육상대 그리고 KBS 배대 나주 실업 육상대 세계 대회 모두 석권했거든요. 그 세 대회를 보니까 이 김경태 선수가 세 번 다 우승 차지했고 네. 손우승 선수와 김대희 선수도 계속해서 랭킹 안에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네, 그렇죠. 두 번째 기록 갖고 있는 선수가 이제 김주호 선수고요. 세 번째가 손우승, 김대희, 신희진 이 순서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황희찬 선수가 오늘 나왔죠. 황희찬 선수가 신내인 과천시청이죠. 황희찬 선수가 지난해 고등학교 챔피언했잖아요. 경남체육고등학교 다닐 때 무패가도를 달렸던 황희찬 선수가 이제 실업 1년차인데 지난번에 나주실업대회에서 선배들하고 경기를 했는데 4위를 차지했었습니다. 네. 역시 실업팀의 그 벽은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황희찬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또 의미가 남다른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자, 110m 허들 남자 일반부 결승전 이제 참가 선수를 소개해드리죠. 2레인입니다. 함안군청 신덕영. 3레인입니다. 자, 멋진 경례와 함께 국군체육부대 김주호 선수 준비합니다. 4레인에서 뜁니다. 제주시청 김대희. 5레인입니다. 국군체육부대 손우승. 6레인에서 준비합니다. 안산시청 김경태. 7레인입니다. 과천시청 황희찬. 마지막 8레인 경주시청 김민혁 선수가 준비합니다. 자, 3레인의 국군체육부대 김주호 선수. 지난해 김경태 선수를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매번 은메달만 땄었거든요. 자, 오늘은 김경태, 김주호, 손우승, 김대희. 자, 오늘은 어떻게 경기를 할 것인지. 네. 3레인의 김주호 선수는 지난 2023년 종별선수권 금메달을 차지했었고요. 자, 디펜딩 챔피언과 또 이 종목의 최강자가 함께 뜁니다. 110m 허들 남자 일반부 결승전. 자, 플라잉이 나왔어요. 자, 손우승 선수 같은데요. 자, 5레인의 손우승 선수가 지금 얼굴을 붙잡는 모습이 있었는데 자, 다시 보시죠. 자, 손우승이죠. 자, 플라잉입니다. 네. 아, 손우승 선수는 아쉽게 결승전 무대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올해 페이스도 상당히 좋았던 손우승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큰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손우승 선수는 지난해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했거든요. 올해 KBS배 나주 실업육상대회 모두 은메달을 두 번 차지했었는데 자 오늘 의욕이 좀 앞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한 명의 선수가 빠졌고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명의 선수들 110m 허들 남자 일반부 결승전. 출발했습니다. 자 지금 가장 빠른 선수 역시 6레인의 김경태죠. 김경태 김주호. 자, 김주호 김경태 김경태 자, 밀고 나옵니다. 김주호도 빨라요. 김경태 이제 마지막 넘었습니다. 김경태. 김경태 선수가 또 한 번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이제 공식 기록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13초 67로 나오거든요. 네. 13초 67이면은 김경태 선수 퍼스널 베스트 기록을 가는 거예요. 자 13초 67이네요. 네 13초 73에서 13초 67로 본인의 최고 기록을 네, 달성을 합니다. 자 대회 신기록이 수립됩니다. 안산시청 김경태 13초 67의 기록 본인의 최고 기록과 대회 신기록을 새로 썼고요. 그렇죠. 국군체육부대 소속 김주호 선수 은메달 그리고 제주시청의 김대희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네 김주호 선수도 또 은메달이지만은 본인의 퍼스널 베스트 기록과 동기록이에요. 네. 13.89요. 아 김경태 선수가 기록을 야금야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신업 선수단 경력이 오래됐거든요. 네. 기록이 떨어질 나이가 됐는데 어떻게든 게 가면 갈수록 야금야금 더 기록을 줄여나가는 김경태 선수예요. 큰 박수를 보내줘야 되죠. 자 아직도 김경태는 살아있다. 이 자리는 내 자리다. 시간이 갈수록 무르익는 이 포도주처럼 김경태 선수의 시간은 이렇게 최고 기록으로 무르익었습니다. 안산시청의 김경태 선수가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